우리 서울 팬들이 워낙에 뭐 끼 많고 재능 넘치는 분들이 많아서 안 될 줄 알았어요.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한다고 하기도 하고 마음을 놓고 있었거든요. 전화가 와가지고 FC 서울입니다 이래가지고 너무 기뻤고 좀 떨리기도 했거든요. 네? 뭐라고요? 이랬거든요. 많이 방문해가지고 네. 100점 만점에 100점 드리고 싶고요. 제가 인터뷰하는 걸 되게 좀 낯설어하고 이제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옆에서 잘 도와주셔가지고 저도 쉽게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100점. 영광스럽고 또 오늘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좋은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. 모든 경기 행사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라운드에서 뛰는 뭐 선수진들도 고생하시겠지만 이렇게 뒤에서 노력하시는 모든 스태프분들의 노고가 있다는 걸 더 깨닫게 되었죠. 저희한테는 두 번 다시 못 올 기회 같아서 정말 너무 떨리고 그러는데도 그래도 잘 했던 것 같고 지금도 사실 되게 떨려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오늘 다시 잘해서 승리 3점 따서 오늘 1위 할 거라 믿습니다. 서울의 자랑 FC 서울 화이팅! FC 서울 화이팅! 화이팅!